영덕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경북도 내에선 여섯 번째인데 앞으로 각종 축제를 개최하고 문화시설 운영도 맡게 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지난 2018년 기본계획을 세운 지 2년 만이며 경북도 내 시군 중에선 여섯 번째입니다. 영덕문화관광재단은 경북대중 타종식과 해맞이 축제, 대게 축제 등 주요 축제를 기획하고 개최합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두 개 팀에서 조직과 인력을 확대해 예주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맡게 됩니다. 출범에 앞서 재단은 영덕군과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우리 동네 미술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게 축제를 비롯한 축제의 혁신들, 그리고 예술문화예술회관의 어떤 전문적인 운영, 그리고 법정문화도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예술 향유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영덕군은 문화관광재단 출범을 계기로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기반 구축과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덕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가치 위에서 영덕의 사람, 또 그리고 자연, 이것들이 잘 조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영덕문화관광재단이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규모로 출범한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관광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주민 참여 확대와 영덕군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